오늘은 인도의 힌두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힌두교를 몇 분 갈라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오늘은 힌두교 중에서 아트만과 브라민 아트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도의 힌두교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고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첫째는 사람이 즐거운 생활을 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입니다. 둘째 번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부귀, 명예, 권력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또 그러한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은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사회적이기는 하지만은 역시 세속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부귀, 명예, 권력 이러한 것은 쾌락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앞에 말하는 즐거움이나 또는 부귀, 명예, 권력이라고 하는 건 다 긍정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할 것이면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심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선한 일이고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세상에서 60년, 70년, 80년, 요사이는 100년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살, 100살을 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문 것입니다. 사실은 옛날에는 인생 70 고래피라고 해서 70살만 살아도 참으로 드물다고 하지만은 요사이는 100살까지 살기 때문에 100살을 넘어야 그건 드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 몇십 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가 인간에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범위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에게는 포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해도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인생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포기만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를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지만은 인간이 경험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사람이 진정으로 구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첫째, 사람은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죽기를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일이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살을 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그다음에 사람이 원하는 것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도에서 특히 인도에서 사람이 깊은 연구를 하면은 그 결과적으로 사람은 사람의 깊은 심연 속에 숨어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의 깊은 속에 숨어 있는 자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들의 진정한 자아인데 이것을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본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어디까지나 껍데기고 그 속에 깊은 데 숨어 있는 그 알맹이는 인도 사람들의 용어대로 아트만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볼때이 우주 삼라만상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제 살아 있는 것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그 가장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브라만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브라만 아트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고 하지면은 이 사람의 근본적인 실체, 그것이 아트만인데 이 우주 삼라만상의 가장 근본적인 그 실체는 브라만 아트만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만과 브라만 아트만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하자면 범신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 각각 개인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주와 동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 이 세상, 우주 삼라만상,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은 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허상이고, 그 실체는 브라만 아트만이고, 또 사람, 개인도,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피부 색깔이 흰 사람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또는, 노란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허상이고, 사실은 그것이, 그 속에, 깊은 속에 있는 본체는 아트만이다. 그래서 이 우주의 브라만 아트만과 인간의 아트만이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는 다
하나인 것이고 아무것도 분리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에 들어가는 것을 목샤의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샤라고 하는 것을 동양말로는 해탈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인생이 해탈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무슨 불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불교에도 해당되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불교는 힌두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인데 말하자면 불교라는 것은 힌두교의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로만 캐토릭 교회에서 로마 천주교회에서 개신교가 갈라 나왔듯이 개혁을 해서 나왔듯이 힌두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간 것이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가 교리상으로 많은 것이 같습니다. 그런데 틀리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틀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이 힌두교와 불교도 근본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불교와 힌두교 사이에 그 차이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해탈이라고 해서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 깨달으면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니르바나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는데 힌두교에서는 이제 이 해탈 목샤를 통해서 이제 해탈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때의 그 형편을 사마디라고 하는데 이 사마디의 경지에 들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을 동양말로는 삼매라고 번역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거기에 이제 책 속에 아주 책을 읽다가 책이 재미가 나서 책 읽는 그 독서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은 그것을 독서 삼매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서 삼매에 들어갔다. 또 젊은 아이들이 춤을 추다가 춤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 가지고 자기 정신을 잃고 춤을 추면은 그거는 춤 삼매에 들어갔다. 무용 삼매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삼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아를 상실하고 다른 세계로 해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삼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이 아트만이고 이 우주의 본체는 브라만 아트만이고 그래서 이 브라만 아트만과 아트만은 같은 것이라 이렇게 깨닫는 것을 이제 목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목샤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은 사마디에 들어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첫째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셋째 번은 이제 기쁨 사람은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목샤의 경지가 기쁨인 것입니다. 이 해탈한 경지에서 사람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사람은 사마디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했는 것을 잠깐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어원이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이 호흡, breath, 숨 쉬는 것을 그것에서 이제 아트만이라는 말이 이 아트만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숨 쉰다고 하는 호흡하고 통하는데 나중에 이 자, the self, myself, yourself 하는 그 self, 자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숨 쉰다는 것하고 자아하고는 대단히 잘 통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의 힌두교의 경전 그 우파니샤드에서는 유니버설 셀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Ultimate reality being represented as Brahman, Atman 들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힌두교의 경전인데 이것이 우파니샤드를 영어로 번역했는 책인 것입니다. 이것은 힌두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경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우파니샤드를 영어로 번역했는 인도 사람, 스와미 니킬라란 사람이 있는데, 스와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도의 성직자를 스와미라고 합니다. 스와미 니킬라란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미국에 있는 힌두교에서는 상당히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 미국에서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학원에 와서 힌두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고 또이 책에 대한 주회도 여기에 달았습니다. 이 우파니샤드에서 이제 아트만 또 브라만 아트만이라는 용어가 이제 정식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브라만이라는 이야기를 말을 했는데.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the ultimate world ground or reality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세계의 기초, 세계의 본체, 실체, 그러한 것이 브라만인 것입니다. 이것은 Absolute, impersonal, and ultimate. Absolute, 절대적이고, impersonal, 인간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 않고, 여기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같은 것, 인격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인 것입니다. And ultimately indescribable, 궁극적으로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브라만인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의 그 카스트 시스템 중에 한 계급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카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역사적으로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기원전 2000년에 2000년 BC에 아리안 민족이 유럽에서부터 인도로 들어와서 인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인도에는 피부색이 검은 드라비디안스라고 하는 토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토인들을 정복을 하고 이제 이 토인들을 아주 멸시를 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 족속이 인도에 들어와서는 이제 계급 사회를 만들었는데, 이제 계급이 네 계급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계급이 있는데, 그 가장 그 밑바닥 계급이 인도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피부 색깔이 검은 원주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그 색깔이라는 빛깔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스트 시스템은 인간의 피부 색깔에 따른 그 계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검은 인도의 원주민들은 가장 낮은 계급에 들어갑니다.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브라민스인데, 브라민스는 시어즈라고 하는 건 본단 말 아닙니까? SEE, 거기다 R을 붙이면은 보는 사람, 보는 사람 말하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시어즈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쉬운 말도 자꾸 어렵게 말을 하는데, 가령 삶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생이라고 하고, 이제 쉬운 말을 자꾸 한문자를 이용해서 어렵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유식한 사람이 되는데, 이제 영어에 볼것 같으면 영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제 학술 용어로도 들어가고, 무슨 전문 용어로도 들어갑니다. 이 선지자를 그냥 시어즈라고 하니까 대단히 알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민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 있어서의 그 철학자들 또는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제일 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둘째 계급이 쿠샤트리야스. 쿠사트리야스라고 하는 것은 에드미니스트레이터스, 행정관들, 행정하는 사람들, 또는 무사들, 군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둘째 계급에 속합니다. 셋째 계급이 바이샤스, 바이샤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듀서스,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업자들, 또 농부,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미쟁이, 무슨 이런 것이 땜쟁이, 이 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장인데 장 위에 쟁으로 되어 가지고 이제 장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장모 장인 하는 그 장인이 아니고 이러한 전문적인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장인인 것입니다. 땜쟁이, 구둘쟁이, 무슨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은 여담이긴 하지만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는데, 제일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와서 선교를 할때이 하층 계급 사람들, 땜쟁이, 구둘쟁이, 뭐 이런 사람들, 쟁이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비하를 했는데, 그 어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하층 계급에 속하는 것이 슈드라스, 팔루아스, 팔루아스는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종입니다. 노예, 이것이 제일 하층 계급에 있는 인도의 원주민들입니다. 이 카스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끝냅니다. 감사합니다.